네, 기술주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 투자 심리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가 되네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들 6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크로한 뉴스는 이제 정치 쪽보다는 이제 전쟁 쪽에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과연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종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SCI 편입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신성통상과 한화, 결국에 개인들이 이렇게 공개 매수를 성공하게끔 안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근당과 위메크 팀원, PG사에 대한 얘기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인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액만 1조 1,569억 원을 기록하게 됐고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다음 달에 있을 MSCI 지수에 편입될 전망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양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 흐름도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신성통상에 이어서 한화에너지도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됐는데요. 이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가 5% 응모로 목적을 미달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종근당이 탈모치료제 임상 3상 계획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위메프와 팀원, 그러니까 Q10그룹의 적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산과 환불이 지연되면서 판매 상품권 사용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CDMO 기업으로서 창립 이래 최초로 상반기에만 매출액 2조 원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1,038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은 6,5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같은 기간 2,100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도 1조 1,56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4,34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가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4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에 따라서 마일스톤도 수령하고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삼성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까지 보시면 상반기 매출액이 8,100억 원, 영업이익은 2,95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신규 품목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며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글로벌 CDMO의 역량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가운데 16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지난해 14곳이었기 때문에 2곳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UCB와 3,819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7건의 신규나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 소재에 있는 제약사와 단일 계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CDMO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질주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 구간을 한 3개월 정도 거쳤다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긍정적인 실적까지 더해졌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달이면 모건스탠리 지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고 편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정기 변경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현지 시간으로 12일 예정이 돼 있는 이 정기 리뷰에서 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시총과 유동 시총 기준을 모두 충족을 했고 편입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분석인데요.
시장은 이미 그만큼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LS 일렉트릭의 주식을 무려 520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나 296억 5,800만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25억을 또 어제 사들이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만약에 LS 일렉트릭이 편입이 될 수 있을지 확률 자체를 증권가에서는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편입이 됐을 때 수급적인 이 패시브 자금이 96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편입 예상 종목이 한 곳에 불과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출 종목들도 몇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SKIET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출을 예상한다는 점도 이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편입 종목으로 예상되는 LS 일렉트릭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전 가능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 외교부 측에서 밝혔는데요. 쿨레바 장관과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이 함께 만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당연히 협상은 응당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의의가 있어야 하며 목적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나 관련된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는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면서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시사를 했었는데 쿨레바 장관의 언급이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러시아 측에서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장이 일치하기는 하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면서 약간의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종전 가능성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SY스틸텍이나 SG, SY현대에버다임, 다산네트웍스, 이외에도 ST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SY스틸텍은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며 4,630원까지 뛰어올랐고요. 유로를 제외하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이 재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를 장악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개 매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성통상에 이어서 한화에너지의 한화지분 공개 매수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화에너지는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던 한화 보통주 공개 매수에 총 390만 주가 응모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600만 주를 공개 매수할 예정이었지만 목표 수량의 65%만 청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초에 8%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5.2% 확보에 그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좀 흘러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에너지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이 다른 공개 매수 제시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역시나 이 공개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너무 낮은 공개 매수 가격으로 인해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한화라든지 신성통상까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소식들도 계속 체크해드립니다. 바로 종근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탈모치료제로 개발 중인 CKD843이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CKD843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주사제형 탈모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임상에서는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될 계획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종근당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위메프와 티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셜커머스 기업으로서 쿠팡과 나란히 3대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쿠팡과는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었죠. 이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 계열사의 위메프와 티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산이 계속 지연 사태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메프와
신문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상품뿐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가 중단됐고 할인 판매했던 상품권에 대한 사용까지 막혔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의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했을 때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큐텐그룹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계열사에서 잇따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큐텐의 해외 판매 대금 정산이 미납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달 초부터 위메프나 최근에 팀원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속속들이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기업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S24가 장 마치기 직전에 급등하게 되면서 20%대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디언트나 KCTC, 동방 같은 종목들이 튀어 올랐고 어제 시간대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기업 공통점은 바로 쿠팡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쪽으로 약간의 반사수의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